자, 오늘의 시그널은 방금 전에 보신 대로 디어유입니다. 저희가 오프닝에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어유, 어떤 부분 저희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 SM이 외국인이 보유율을 계속 늘리고 있고 기관의 매물을 받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SM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공연이 열리고 음반 수입도 늘어나고 이런 그 엔데믹 시대를 준비하는 어떤 외국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디어유가 거기서 같이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팬이 성장해야 엔터테이너가 성장하는 것이고, 엔터테이너가 성장해야 팬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돕고 도와서 커지는 것이죠. 뭐 저도 한때는 누구나 그랬듯이 누군가에게는 팬질을 해보신, 덕질을 해보신 경험이 다들 있을 겁니다. 저는 뭐 핑클의 사진을 샀었어요. 근데 옆에 네. 어떤 애가 이러더라고요. 나는 내가 받은 돈 가지고, 엄마 아빠가 준 돈 가지고 절대 쟤네한테 한 푼이라도 도움 안 줄 거야. 누가 친구 옆에서 그러더라고. 난 절대 그런 거 안 산다고, 굿즈를. 그런 애들도 있는데 뭐 그게 얼마나 그쪽으로 쏠릴지 모르겠으나 실제적으로 많이 쏠리는 게 사실이죠. 왜냐면 팬들이 굿즈 사주죠. 콘서트 티켓 사주죠. 뭐 연말이라고 크리스마스라고 생일이라고 저기 선물 보내주죠. 뭐 생일이면은 지하철 뭐 광고판 사가지고 광고해주죠. 그런 것들이 조공입니다. 조공. 그런 조공을 뭐 조공을 그냥 재미있게 표현한 건지, 뭐 옛날에 정말 무슨 우리가 뭐 중구에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는 조공, 그건 아니죠. 어쨌든 재미있게 표현한 건데, 조공을 한 대가로 뭐랍니까? 열심히 활동을 해서 더 큰 스타가 되고 훨씬 더 다양한 매체에서 공연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상을 원하는 저기 소비층이나 팬들층을 통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디서요? 디어유에서. 뭐냐면은 예전에는 조공만 하고 끝났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제 친구 예대로 나는 절대 그런 거 조공 안 해. 왜냐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는데? 이런 애들도 끌어당길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활동을 하면은 NFT 가상화폐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뭐 여러분들 미국 시민권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많죠? 미국에서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혜택이 많기 때문이라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럼 디어유 SM타운을 만들어서 SM타운에 시민권을 준다. 이게 가상현실 시장, 가상현실 세계에 와서 안 살 것 같지만 다들 삽니다. 얼마 전에 그 독도, 메타버스에 독도 시민권을 줘서 그 안에서 독도의 땅을 매집하고 거기서 NFT 가상화폐로 독도의 땅을 가상현실 속에서 보유하는 이런 플랫폼도 출시가 되었잖아요. SM타운이면 더 갖고 싶겠죠. 물론 독도도 우리 애국심으로 갖고 싶습니다. 근데 SM 그 팬들, SM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SM타운의 시민권? 그러면은 남들은 똑같은 나 팬인데, 같은 반 중고생, 여고생들끼리 같은 팬인데 넌 시민권 땄는데 나는 시민권이 없네? 이러면 얼마나 소외감을 느낄까요? 그리고 뭐 소외감을 느낀다고 안 느끼려고 그냥 시민권을 따면 모르겠는데, 거기 시민권을 따서 들어가면은 혜택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트에 재주가 있다. 그래서 뭐 오빠들 캐리커처를 그려가지고 맨날 생일 선물로 보내줬어요. 그게 뭐 내 마음을 보내줬기 때문에 나는 보상 안 받아도 좋아. 할 수도 있겠죠. 여중고생 입장에서 나는 내 마음을 표현하면 됐지 뭐 오빠한테 내가 뭐 역조공을 받을 필요가 있어? 근데 역조공을 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팬글씨라 뭐 편지를 쓰는데 글씨를 예쁘게 쓴다던가 아트를 잘해가지고 그걸 보냈는데 그거를 또 갖고 싶은 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올려요. 그럼 그게 거래가 됩니다. 이거는 또 다른 거래죠. 아까 리셀 거래라던가 C2C 플랫폼 말고 또 다른 개념의 C2C 플랫폼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팬이나 디지털 아이템이 SM 엔터테인먼트만 만든 공식 굿즈가 아니고 이 팬들이 만든 굿즈가 서로 팔리는 거예요. C2C 플랫폼이 여기 형성이 된 거고 그 경제 활동에 대한 보상의 대가로 NFT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NFT, 메타버스 이런 가상현실에서 펼쳐질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을 디어유라는 플랫폼에서 전부 다 현실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더 재미가 있죠. 팬질, 덕질하는 거에서 더 재미가 있는 겁니다. 나 그냥 뭐 맹목적이 아니죠. 너무 가수를 좋아해서 오빠들, 뭐 누나들, 언니들, 뭐 삼촌 팬들 다 그렇게 뭐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게 기본이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나 떨어지는 거 없는데 안 참여해 이런 애들까지 다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래도 좋은 거죠. 뭐 NFT 받으려고 들어오던 안 받으려고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오던 어쨌든 이 안에서 펼쳐지는 것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글로벌 팬층은 두터워질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디어유가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당연히 SM 엔터테인먼트의 엔터테이너들의 그 실적이 좋아지고 활동이 넓어질수록 디어유의 실적과 성장성도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버블을 운영하고 있는 디어유인데요.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어유도 상장하고 나서 계속해서 빠졌습니다. 자, 상장하고 나서 바로 올라가가지고 급등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신규 상장주를 뭐 처음에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기다리라 그런 말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잘 잡은 사람들은 아 봐봐 너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이거 무슨 300% 오르는 거 놓쳤잖아. 그런데 확률적으로 따져봅시다. 이렇게 시장이 좋고 이렇게 굉장히 그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종목이 공모가에 모든 우주의 기운을 모아가지고 마치 결혼식 날처럼 완전히 화장 메이크업 떡칠을 해가지고 여기서 데뷔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한동안 빠질 수밖에 없는 확률이 높아요. 계속 올라갈 확률보다. 그런 확률에 접근하는 거고. 근데 지금 2021년도 11월부터면 지금 1년 내내 빠졌거든요. 이 정도 10만 원대에서 지금 3만 2천 원이 됐습니다. 3분의 1 토막 정도 났으면 이 공모할 당시에 어떤 거품이나 이런 것들은 3분의 1 토막 정도면 성장성을 바라봤을 때 이 정도면 좀 주가가 멈출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느낌에 확신을 주어주는 것은 5개월 선을 처음으로 돌파를 시켰잖아요. 지금 네. 5개월 선이 형성되고 나서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고점 추세선도 돌파를 했고요.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한 말 뭐 다 좋고 다 좋은데 기술적인 의미와 부합이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기술적인 모습이 부합이 돼야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지금 터닝 포인트가 지금 마련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올라가면 이제 4만 원대가 목표 1차 목표가가 될 것이고 그다음 5만 원대 목표치가 되겠죠. 계속해서 지금 그 현재 구독자가 150만 명, 160만 명인데 매 분기당 10만 명씩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팬 구독자 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발맞추어서 4만 원, 5만 원 이런 1, 2차 목표 주가를 세우고 좀 매수를 지금 저점 매수를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디어유 올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이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